이거 옷이요? 옷은 어제 산 겁니다. 어제 슈프림 매장에 가서 바로 산 거예요. 뭐지? 이게 뭐 막 요청이 오네요. 나 잘 몰라. 네. 쉽지 않다. 리노 형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가요. 꼴등 아이스크림 사기. 자기 마음대로. 단톡방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왔어요. 커뮤 댓글 보는 중입니다. 버블 커뮤니티. 저도 틱톡 이거 아 승민이 라이브 보려고 틱톡 처음 깔아봤다고요? 어려워요? 네, 아 저희 이제 매니아 투어가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이제 두 번 하면은 완전 피날레 끝이네요. 스타디움에서 내일부터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공연 뛰고 4월 1일 이렇게 해서 공연 딱 두 번만 하면 길고 길었던 매니아 투어가 끝납니다. 내일 스타디움이라 사실 좀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스테이가 있어서 해봤습니다. 밥은 북창동 순두부 지금 시켜서 왔다고 해요. 한이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목청 시원하다고요? 여기 지금 오후 7시 다 돼가요. 밤 7시 저녁 시간이죠. 네, 지금 방에 혼자 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비바람 네, 숙지 레코드 올라왔죠? 장빈이 형이 써서 같이 부르자고 한 곡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의 느낌입니다. 완전
락, 신나는 정량한 락이 이어서 제가 너무 부르고 싶어 했고 또 녹음할 때도 되게 신나게 형이랑 했던 것 같아. 형이 되게 디렉도 재밌게 봐줘가지고 목소리가 금방금방 잘 나왔습니다. 그건 뭔가 노래 그냥 무대에서 달리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 돌출까지 막 뛰어나가면서. 언젠가 라이브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뭔가 가사는 되게 슬프지 않아요? 비바람. 쏟아지는 소나기에 모든 걸 다 태워서 날려버리겠다. 정말 생소하다 지금. 그쵸, 곡 끝나는 시간이 3분 25초죠. 곡 길이가 3분 25초죠. 승민아 교정 막바지에 뺐다 끼는 고무줄을 안 꼈어? 저는 그냥 항시 껴놨어요. 뺐다 끼는 거 없었고 그냥 여기 나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당기는 거 해놨었어요. 청량하고 신나는데 살짝 슬픈 노래 비바람. 그쵸? 이거 라이브 끝나면 한 번 더 들어줘요. 아, 이번 주에 야구 개막이죠, 그쵸? 벌써 4월이네요. 4분의 1이 끝났어요, 4분의 1이. 와우. 4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24살. 아직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아, 근데 다 들어왔을라나? 이게 알림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들어왔겠지? Everyone here? Hi. 할게 있다. 컴백 스포 해달라고요? 진짜 멋있는 애들만 나올 것 같다. 여기 되게 조용해서 진짜 밖에 소리랑 뭐 다 들리겠구나. 지금 막 두릉두릉한 소리 들리죠. 올해 야구장 갈 계획이냐? 무조건 가야죠. 쉬는 날이면은 그 너무 멀지 않은 구장에서 하면은 무조건 보러 가야죠. 작년에도 갔으니까. 승민 in the building. You enjoyed performing on Jimmy Kimmel Show. 지미 키멜 쇼 녹화 재밌었죠. 스테이가 배에 또 많이 들어가져가지고 근데 거의 진짜 뭐 1당 맥이었어요. 스테이가 와
공간이 되게 조그맣긴 했는데 엄청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스테이가 소리 질러줬어요. 지금 한국은 11시? 이렇겠죠? 오전 11시? 잠시만요. 수업 안 졸고 듣는다고요? 보라트 해주면? 졸지 마요. 따따따따따 목숨 걸고 댓글까지 달고 있대요. 수업 시간인데 몰래 보면. 야구장에서 만나면 인사해도 되냐고? 예, 당연히 되죠. 그냥. 인사해주세요. 만나면 MBTI가 아이라면 멀리서 지켜보셔도 됩니다. 아, 틱톡 라이브는 재방송이 없어요? 그렇구나. 미국에서 거의 근데 한식 위주로 계속 먹어가지고 뭐 스테이크, 감자튀김 이런 거 아니면 계속 한식 먹었어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한식 진짜 많이 먹었어요. 퍼스트 러브 오타떼 승짱 아시타노 TMI? TMI 어제 저 슈프림 매장 갔다가 스타벅스도 들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삼겹살 먹었어요. 그리고 기절. 이제 아주 잘 쉬었습니다. 내일은 저희의 스타디움 첫 공연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댓글 보는데 아프다는 스테이가 많지? 아프지 마요. 요새 날씨 아마 또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옷이 얇아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좀 간단히 껴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같은 거 꼭 들고 다녀야 돼요. 후드 집업 이런 거.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몸이. 댕모, 네, 잘 있죠. 제 방 거울에 잘 걸려 있습니다. 정치와 법 수업 들으러 갈게요. 아기 강아지 라이브 잘해요. 바이바이. 잘 듣고 와요.
임원 수련회를 8시간 반 동안 한다고요? 임원 수련회. 그러면 1박 2일 가는 거 아닌가? 그 회장, 부회장들끼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오야승민이라는 말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오야승민, 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0분 동안 네, 라이브 계속 켜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켜져서 틱톡으로 왔어요. 아침 먹었나? 아니면 비슷한 시간대 인스타에 있는 저녁 먹었나? 저는 아직 안 먹었어. 오늘 아침에 한 끼 먹고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다. 너무 배고프다. 장동 순두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8 I love 승민. 손으로 하트 만들 수 있냐고요? 아, 이거 잘해요? 이거 어려운데 며칠 하다 보니까 잘 돼. 딩댕동 딩댕동. 안 되네. 비타민은 정말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비타민C 많이 드세요.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돼요. 폰 바꾸고 싶은데 뭐로 바꿔야 될까? 저 이거 색깔 너무 이뻐서 이거 했어요. 파란색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요즘 좋아하는 일본 노래 바운디님의 괴수의 꽃 노래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폰키요? 일단은 그냥 지금 이 그대로의 폰이 너무 이뻐서 이 그대로의 폰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직은 네, 바꿀 생각이 없고요. 아니 바꿀 생각이 없. 근데 무슨 질문? 잠깐만요. 아니 폰케 그죠 폰케죠? 폰케 그냥 이거 지금 뭐라고 하려고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나봐요.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폰 색깔이 너무 이뻐서 아직은 바꿀 생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파란색 너무 잘 나왔어. 아직 아침 안 먹었으면은 늦게라도 점심 꼭 챙겨 먹고 맛있는 음료도 한잔 하시고 또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네 이거 다 보시면 저녁 꼭 드세요. 저도 이제 슬슬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한 1시간 더 됐다. 한 1시간 20분 전에 시켜놓고 딱 키려고 했는데 생기는 바람에 틱톡으로 왔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돼서 다행이다. 다음엔 제대로 되겠죠? 걱정 마요. 오빠 저 01인데 누나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요? 원하시면 되는데 왜 누나 소리가 왜 누나 소리가 왜 듣고 싶은 거야? 01 누나 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저희 스타디움 공연 잘 하고 오겠습니다. 떨립니다. 안녕.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은 수업 잘 듣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좋은 하루 보내시오. 오야승민 맞나? 종료.